PCDMIS 패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턴 기능은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진 요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며, 패턴 기능을 사용하면 많은 양의 파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좌표계 축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만드는 축방향 패턴과 일정한 각도로 만드는 각도 패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윗면에 있는 작은 원들을 축방향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원과 원의 간격은 61mm입니다. 먼저 하나의 원을 오토서클로 만들어 놓고 좌표 치수도 구해 놓습니다. 무브 클리어 플랜부터 치수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패턴에서 붙일 곳에 커서를 찍어 놓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패턴을 선택하고 X 값에 X축 간격을 입력합니다. 넘버 오브 타임에 만들 개수를 입력합니다. 자신을 빼고 1을 입력합니다. 오케이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패스트 위드 패턴을 누르고 그때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원두 개를 다시 복사하고 커서를 끝에 찍어 놓습니다. 에디트 패턴을 선택하고 X의 값은 0으로 바꾸고 Y 값은 61을 입력합니다. OK 하고 Edit, Past with 패턴을 누르면 Y 방향으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도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과 원의 각도는 90도입니다. 각도 패턴은 축방향 패턴과는 다르게 패턴의 중심에 좌표계 원점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작업 평면 기준으로 패턴이 됩니다. 가운데 큰 원으로 원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원을 먼저 만들고 위치 치수는 극좌표계 값인 폴라 레디어스와 폴라 앵글로 구하겠습니다. 무브 클리어 플랜부터 치수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패턴에서 붙일 곳에 커서를 찍어 놓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패턴을 선택하고 XYZ축의 값수를 0으로 해놓고 앵글의 90을 입력합니다. 넘버 오브 타임의 만들 개수를 입력합니다. 자신을 빼고 3을 입력하겠습니다. 에디트 패스트 위드 패턴을 누르면 90도 간격으로 3개가 만들어집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